오우씨. 로드컴퍼니 광어다운 샷 로드 6.6피트 약 2m 그리고 릴은 다각스 카이젠 105G 원줄은 마캅사 0.6호 그리고 채비는 봉돌 40호 단차는 약 20cm 가지는 가지줄 약 40cm 그리고 애기는 요들이 3봉 딱꽁치 감았습니다. 선장님께서는 약 90m라고 하시는데 채비를 좀 일단 넣어봐야지 알겠어요. 드랙은 저는 후킹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광어다운 샷은 약 70% 정도 조인다고 하면 갑오징어는 약 80% 정도 잠깁니다. 한 손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챔질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팀의 갑오징어 지난번에 처음 출조를 했는데 애초에 광어다운 샷 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. 낚싯대는 초리 액션이 9대1 액션 뭐 이런 거 추천하시고 하시던데 광어다운 샷 로드는 일단 40호, 30-40호 이거에 최적화된 로드 힘쇠, 초리대 힘쇠가 있고 특히 이제 고기를 걸었을 때 릴링할 때 너울이 있으면 일단은 쭉 당기면서 초리대를 위로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너울이 치면 올라가면 초리대를 좀 내려주면서 응대하고 팔은 피곤하지만 그 수심이 이렇게 깊고 추 무겁고 그러면 광어다운샷 로드가 낚시하시기엔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. 김프로님 이제 완전 장판이죠. 오늘 같은 날 먼 바다가 이 정도면 뭐 와 어우 저 큰가 본데 아 사이 좋았네. 여기는 수심이 내만에서 일반적인 낚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. 90m가 넘기 때문에 좀 힘드셔도 쿵 살짝 들고 가시다가 또 한번 쿵 그렇게 조법은 매우 간단한데 아사미사 하니까 쿵쿵 하시다가 끄신단 말이지. 그러면 무조건 엉키는 거예요. 어우 갑자기 막 나오네? 둘 다! 예, 여기 사장님도 안 뜨셔도 될 것 같은데? 예, 예. 문이르 쪽으로. 네. 저 맞는데 이거? 예. 예. 어이 고맙습니다. 가비 왔어 가비. 가비 가비. 오또. 와. 야 축구공이 진짜. 야 여기저기 이렇게 나오는데. 저 어디에도. 진짜 100만년 만에 한 마리 오네. 100만년 만에 한 마리 왔어요. 아우 이거 100만년 만이라 릴링을 빨리 올릴 수가 없네. 아직도 멀었어요. 저 사장님이 먼저 올리실 것 같아. 오우씨 이야 아니 가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예, 감사드립니다. 100만년 만에 한 마리 잡았어요. 오 또 또
아, 좀 주근기 드셔야 되는데. 아, 선생님. 아, 갖고 가는 거야? 저거 그죠. 하나씩 네. 잘 먹겠습니다. 국 제육볶음 보시네. 많이 잡게 주세요. 작아요, 작아요. 잠을 수 있겠네. 크아,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세 마리인데 5분 만에 세 마리 잡으시네. 10분 만에. 앞에서 다 끊어 드시는 느낌인데? 네? 앞에서 다 끊어 드시는 느낌이에요. 아, 안 와, 수심이 100m니 이거. 아유, 전동은 감이 없으니까. 예, 묵직하죠 좀. 어, 괜찮아요. 와. 우와, 무게감 때문에 안 올라와. 트랙. 아유, 와, 건지니까 대포알이네. 이야, 여긴 뜰 체질도 못하시거든, 사무장님. 아니 풍을 딱 거드니까 제 앞에 거 끌어가시려고. 장난 아니야. 아, 전 원래 자리 가신다고 하신 줄 알고. 아니, 여기서 하십시오. 여기에 더하는가봐. 제가 거기 갔는데 못 잡으면 그 망신이잖아요. 뽀롱나오래요. 네, 그렇죠. 제가 꽝치긴 해도 머리까지 없는 녀석은 아니라서. 거기서 못 잡으면은 완전히 그냥. 예. 아유, 다른 거 다 바꿔봤는데 안 물길래. 예, 생미끼 다시 봤더니 생미끼 또 물더라고요. 저도 왔어요. 김프로님이 배를 조금 돌렸어요. 방향을. 아, 세계 감기도 뭐하고 참 이거. 예, 한 마리 한 마리. 귀하니까 이거. 오, 가비가 맞네. 뭐 올라오긴 하네. 예. 오. 고맙습니다. 오. 오. 예, 고맙습니다. 오, 다섯 마리째. 힘이체가 이거 무너져요? 아니요, 광따대예요. 아, 어.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이동이요. 올라오죠? 제가 그쪽으로 갈까요? 아이고, 작은데? 저 담아갈 수 있죠 그래도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네, 사장님 앞에서 가셨으면 여섯 마리 됐죠 제가. 잘 들어왔다. 혹시 멀리 이동한다. 거의 막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 어복이 여기까지인가 봐요. 장비도 다음번에는 조금 더 라이트하게 문어로드를 한번 갖고 가볼까. 감도는 참 좋은데 광어다운서 로드가 길어서. 근데 팔이 좀 아프네요 많이. 두 번을 해보니까. 와, 역시 줄 잡는 스킬이
좋으시니 이 근 90m, 뭐 80m 오버 이런 데서도 줄 잡으려고 트러스트 움직이시네요. 아, 육갑이째. 어? 누구 엉키셨나요? 엉키셨어? 올라오다가 걸렸는데? 올라오다가 걸렸는데? 이 고기에 있거든요? 어? 빠졌다. 사무장님 그냥 뜰까? 예. 네. 원쪽이 걸렸다가 풀린 것 같아요. 아이고 크진 않은데. 어이구 육갑이지 육갑이. 육갑 떨었어. 네. 혜미 혜진이 아빠. 아. 예예. 아, 예. 네, 감사드립니다. 자, 지난번 여수보다 한 마리 더 잡았네요. 근데 이게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 실력을 인정을 해야 되겠어. 심갑이는 일반 갑오징어랑 조금 다르네요. 그리고 장비도 좀 제가 고정관념이 좀 있었는데 40포 추후에 특화된 그 힘새가 나오는 그런 장비면 될 거다 뭐 이런 그 만용이 좀 있었습니다. 점심 식사하고 풍 놓고 하시다가 풍 걷고 이제 바람이 좀 없고 그럴 때 제가 직접 키운전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골고루 좀 많이 잡으신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하시고 오전 내내 못 잡다가 4마리 정도 더 잡았고 이게 제가 두 번째밖에 안 와가지고 달리 드릴 말씀 없고 제 실력이 일천하고 앞으로 배워야 될 게 많이 생겨갖고 좀 그건 오히려 좀 즐겁고 그래서 오늘도 값진 경험 그래도 한 마리 다 잡았네요. 완도 와서 김기성 프로님 에이스 완도 에이스 선장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바다 콧바람 잘 쐬고 그렇게 갑니다.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치매 갑오징어 또 어느 지역으로 갈지는 장담은 못하겠지만 이제 재미를 들렸으니까 다음은 또 있을 겁니다 라는 작은 약속 드리면서 여기서 방송 마쳐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완도 에이스오와 함께 했습니다. 자,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